최근 서울 내발산동에서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잔인하게 피살됐습니다. 경찰은 원한관계 쪽으로 수사 중인데 주변 인물이 많아 수사가 난항입니다. 이번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 보도입니다. 서울 내발산동의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3일 새벽 이곳에서 이 건물 소유주 67살 송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송 씨의 머리에는 둔기에 10여 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용의자가 송 씨와 몸싸움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서 불러내더라고. 제 앞에서 엎진 걸 둔기로 때린 모양이야. 송 씨는 수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재력가로 통했습니다. 이사를 잡았는데 다 그분 거다. 예전에 저 오피스텔 하지만 송 씨는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잦은 법적 분쟁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잔인하게 살해된 점으로 보아 재산 문제를 둘러싼 원한관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